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1940년대 이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940년대는요, 저 1939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1939년에는 독일이 폴란드를 불법 침공을 하면서 선전포고도 없이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중국 전선도 제대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만을 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중일전쟁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굳이 진주만으로 공습을 해가지고 전선을 너무 확대했던 것이 어쩌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성공한 작전이 진주만 공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이 진주만 공습에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전선을 확대를 했거든, 일본은. 그래서 중일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은요, 기록상으로 같은 날에 끝나요. 같은 날에 일본이 1945년 9월에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조인을 하면서 끝나요. 서명을 하면서. 그 전쟁은 9월에 끝나요. 광복절은 8월 15일인데, 이때는 당시 일본 왕인 히로히토? 히로히토 걔가 라디오로 항복을 하겠다고 의사표명, 발표를 한 거고요. 라디오로. 그리고 이때 발표를 한 거고요. 이거는 발표. 그리고 무엇이냐? 이때는 발표고 그다음에 뭐시 그 그땐 발표했고 이때는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선이 그렇게 너무 확대가 됐었어. 근데 이제 그 중일 전쟁이 진행 중이었을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대가 없었어요. 그때는 군대가 없었는데 1940년에 이제 드디어 광복군이 조직이 되면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가 생겼어. 군대는 생겼는데 선전포고를 할그 계기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야. 진주만을 공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니들 진주만 공습했어? 전쟁이 일으켰어? 그러면 우리 선전포고 할게. 어쩌면 이 진주만 공습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할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만들어낸 셈이에요. 어쨌든 1940년부터 주석제를 도입해서 이때 이제 주석으로는 백범이 뽑히고 삼당 합당 성공을 해요. 이 임시정부 내에 있던 정당이 결국 이제 민족유일당이 돼요. 요세 당끼리 유일당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김두한이 4.19 이후에 활동했던 정당이 바로 이 한국 독립당이에요. 바로 요 한국 독립당이 나중에 김두한은 처음엔 자유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4.19 이후에는 한국 독립당으로 활동하거든요. 저 정당이에요, 바로. 바로 저쪽의 정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강령이 발표가 되죠. 드디어. 선전포고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건국강령이 발표가 되면서 이때 그 조선왕의 삼균주의가 다시 또 채택이 돼요. 근데 이제 조선왕 같은 경우는
안타까워요. 나 약간 평소에도 사회주의자긴 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월북이 아니고 납북이거든요. 한국 전쟁 때 납북됐는데 이승만은 이 조선왕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월북한 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괴롭혔거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전쟁 때 납북된 그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아요.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조선 의용대 총본부가 1942년에 합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뭐냐? 원래는 조선 무정부주의자 총연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혁명당 등도 이제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는데 이들은 1944년 개헌 때 내각에 이제 합류할 수 있게 돼요. 자, 문제는요. 이때 조선 의용대가 전부 다 임시정부로 못온 이유는요. 그 조선 의용대는 원래 그 1940년대 그 자체적으로 생긴 그 군대인데 중일전쟁 때문에 그 일본이 중국 본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그 조선의 군대다 하면서 싸운 건데, 문제는 이제 김원봉하고 최창익이 서로 이제 그 의견이 달라서 대립을 한 거예요. 최창익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자. 그렇고, 이제 김원봉은 그래도, 뭐냐. 그래도 협력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임시정부가 그래도 있는데 정부에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쪽이었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최창익이 원래 조선의용대가 총 대대가 3개가 있었어요. 3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 대대를 데리고 화북 지역으로 가버린 거야. 공산당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원봉이 남은 이제 총본부를 데리고 그 조선 의용군으로 바꿔서 활동을 하다가 그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김원봉 자신은 그 이제 임시정부 그 멤버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군대는 광복군에 편입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광복군이 나름 그 군사활동은 아니고 공작활동을 일단은 해요. 공작활동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인도하고 미얀마 전선을, 이제, 그때 영국의 전선이었거든요. 왜냐면, 미얀마 쪽에는 일본 군대가 있었고, 인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인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 식민지였다? 인도는 1947년에 독립해요. 인도는 1947년에 8월 15일에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뭐냐? 이제 공작 활동을 하는데 그런 이제 공작 활동을 계기로 이제 미국 OSS랑 합동을 해요.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한반도 진공 작전을 수행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광복군의 그 규모를 봐서 전면적인 전투는 못해요. 전면적인 전투는 못하지만 이제 광복군이 할 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그 일단은 미군이 그 일본 오키나와를 시작해서 제주도 한뭐 제주도 정도까지 가면 그 광복군이 이제 한반도에 공작원을 파견하는 거야. 한반도에 공작원을 파견해서 뭐 각종 중요한 시설들에 그 테러를 해가지고 뭐 군사시설을 파괴를 시킨다든지 뭐 총독부를 뽀갠다든지 그런 식의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식의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뭐냐 그 한반도에 있는 일본 세력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다음 이제 그 군사가 어차피 모자라니까 그 이제 미군을 인천 상륙 작전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 안내를 하고 또 이제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미군이 무기를 준다니까. 무기는 줄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광복군에 합류를 시켜가지고 점거를 한다는 거죠. 그 점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반도를 스스로 우리의 힘을 합해서 한반도를 탈환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나 보수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한계점은 있어요. 조선 의용대에 일부만 합류했기 때문에 좀 군사적인 보강이 좀 약했다는 거. 그게 조금 이제 한계점이었고, 그래서 국내 진공훈련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 플랜에 맞춰서, 미국이 1945년 8월에 일본의 오키나와 섬까지는 가요. 오키나와 섬까지는 간 상태였는데, 문제는 미국이 좀 작전에 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팬맨 원자폭탄의 그 이름이 팬맨이에요. 그 원자폭탄을 두 방을 하나, 둘, 뉴클레어를 떨어뜨려요. 뉴클레어를 떨어뜨리니까 근데 이제 원래 계획에 없던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죠. 원자폭탄 두방 맞은 일본이 그 뭐냐? 갑자기 돌연 항복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제가 저 사람한테 책임을 먹인 이유는 나한테 정치적인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강요를 했는데 저렇게 나간 사람을 내가 곱게 보내줄 리가 없죠. 나보고 특정 정치 성향에 관한 컨텐츠를 해달라고 강요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은 강퇴시킬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본이 돌연 항복을 선언해 버리면서 그 진공 훈련을 끝내고 이제 진공 작전을 투입을 하려는 상황이었는데 한반도에 들어가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감해진 거야. 일단은 광복군도 한반도에 못 들어갔고 미군도 아직 오키나와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와중에요. 그 와중에 또 소련은요. 그 와중에 또 소련은 그 한반도 끄트머리에 군대를 들여보내놓은 상태였어요. 그 한반도 끄트머리에 그 낮은 선봉 있죠? 선봉. 그 선봉 지역에 그 소련 군대가 발을 들여놨어. 딱그 끄트머리에. 그한 군데 발 들여놨는데 문제는 소련은요.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가 1945년 8월이에요. 소련이 그 연합국 중에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가 제일 늦어요. 우리나라보다 늦어. 근데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가 1945년 8월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련은 일단은 그 뭐냐 나치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서로 폴란드를 나눠 먹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한테 뒤통수를 맞고 스탈린그라드까지 그 진격을 허용을 했다가 겨우 이겼잖아요. 겨우 이겼고 그 소련이 이제 1945년에 베를린은 이제 소련이 함락을 해요. 베를린은 소련이 함락을 하는데 그 소련의 베를린 함락 이후 근데 이제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의 전쟁에서는 소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인명피해가 제일 컸어요. 영토도 되게 많이 뺏겼지만, 인명피해가 엄청 큰 거야. 그 영화 에너미 앳더 게이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맨 앞줄은 성능이 후진총을 받고, 달리면서
탄약대로 총을 쏴요. 그러다가 앞사람이 쓰러져. 그럼 뒷사람이 그 총 든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 총 든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받아들고 다시 쏘는 거야. 영점도 제대로 못 잡은 상황에서. 그랬어야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희생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 소련이 군수품에서 딸렸거든. 군수품에서 딸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소련이 그래서 1945년 8월에야 대일선전 포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소련한테 한반 북위 38도선 이북만 그 뭐냐 먹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련한테 그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야 니들 참전 니네가 제일 꼴찌로했어. 니네가 태평양 전쟁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까 니네 요만큼만 가져가. 그래서 미국은 그 1945년 9월이 되어서야 서울에 들어가요. 의기양양한 거지 지들은. 자 어쨌든 그런 이제 1930년대의 한인애국단의 활동과 1940년대의 한국광복군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장계석이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냐면, 카이로 회담 때요, 그 카이로 회담 때 그 한반도의 독립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카이로 회담 때 그 장계석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초청을 받고 간 거예요. 초청을 받고 갔는데, 원래 처칠은 전쟁이 끝나면요, 그 한반도를 일정 기간 연합국의 그 신탁의 그 둘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처칠은 원래 인도의 독립을 반대했었어요. 그 뭐냐, 인도의 독립을 반대를 했었고, 그 왜냐면 그 이제 만약에 한반도를 시범 케이스로 독립을 시켜주면 다른 그 식민 국가들이 다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뭐냐 되게 늦게 독립을 줬어요. 실제로 그 이제 처칠이 1945년 총선에서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이 패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영국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 정권 교체된 영국의 수상이 1947년에 인도의 독립을 발표를 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처칠이 아마 그 뭐냐 그 다음 총선 때 다시 승리해서 총리로 복귀를 하기는 하는데, 이미 인도는 독립을 했지 그때. 이미 때가 늦었죠. 참고로 처칠은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잠깐 그 뭐냐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정치활동을 쉬는 동안 그때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하여간 건데, 원래 처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 카이로 회담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백범이 장계석을 만나요. 좀 부탁 좀 해달라. 보답은 나중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장계석이 이 회담에 가서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처칠이, 윈스턴 처칠은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래요? 오케이? 해가지고 독립을 승인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한다 조항이 이 장계석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랬었는데,
원래 그래서 계획이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이 원자폭탄 두 대를 맞고 너무나 일찍 항복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1945년, 일단은 해방이 됐으니까 임시정부가 해방된 조국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도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놓고 회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9월 3일에 당면정책 14개조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귀국해서 한반도에 최소 과도정부급 이상의 정부가 생기면 그동안 임시정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주권을 그 한반도 과도정부에 양도한 후 우리는 자진 해체하겠다 라는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미군정은요, 그런 뭐냐, 일본의 미국은 그동안의 다른 외교관들과는 달리, 미군정 쪽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던 사연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 약간 리더로 왔던 하지가요, 이제 아직까지 총독부를 지키고 있던 일본인 조선 총독한테 항복을 받은 다음에 그동안의 한반도 사정을 들었어요. 그 총독이 임시정부의 사실을 알겠냐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모르니까 미군정이, 왜? 니네 임시정부 있었어? 안 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 해갖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쪽에서는 주은내, 그리고 중국 국민당은 11월 4일에 이제 임시정부 요원들에 대해서 송별회를 따로 열어줘요. 그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와줘서 고맙다. 한반도에 가서 좋은 나라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송별을 해줬고. 근데 이제 개인작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김구 등의 한국 독립당 쪽 멤버들이 일진 귀국을 했고, 민족혁명당 계열은 이진을 귀국했는데, 예외로 김규식만 당시 부주석이었기 때문에 그 주석이었던 김구하고 같이 귀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 요원들에 의한 개선 행사는 12월 1일 경성운동장, 옛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려요. 현재 DDP 그 장소요. 거기서 이제 그 동대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개선 행사를 열어요. 성대하게. 그 이후로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각자 단뭐 각종 단체들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뭐 정부 관료가 되거나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뭐그 뭐냐 신익희처럼, 신익희는 나중에 1950년 대한민국의 두 번째 총선 때 그때 국회의장이 돼요. 신익희는 그때 국회의장을 지냈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도 출마를 했다가 뇌출혈과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때 미군정 쪽에 뭐 그런 경찰 그런 쪽에서 일하고 있었던 조병옥은, 경무부장 조병옥은 제 4대 대선에 3.15 부정선거 때 무효가 됐던 그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가 이제 병 치료한다고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뭐 그랬던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를 찾아서 이번 주 수요일에 상하이로 출국을 하고 금요일에 귀국을 할 거예요. 목요일이 아마 임시정부 수립 당일이기 때문에 그날 맞춰서 갈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바로 여기 임정로드 100km, 4000km라는 책을 제가 샀어요. 일요일에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트레저헌터에서 주최했던 역사 토크 콘서트에서 여행 유튜버인 쏘이님이 이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이 책을 추천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여기
역사 스캔들 책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역사 스캔들 책이 한 권이 또 있는데, 이 책은 제가 바로 페이님한테 주려고 그 한나님한테 사인을 받아왔어요. 페이님한테 선물 주려고 그 한나님의 사인 미리 챙겨오는 센서를. 선보이게 됐죠. 자, 그렇고,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단 임시정부는 이런 여정을 거쳤고, 우리나라는 그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임시정부 관계자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꽤 있는데, 사실 그나마 임시정부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어느 정도 꽤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임시정부 쪽에는요,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임시정부의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이제 한인애국당 출신처럼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뭐 그건 안타깝죠. 그거에 대해선 좀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요,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 훑어보기는 제 오늘 여기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은 지금 좀 일찍 쉬고, 오늘 좀 일찍 쉬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중그 뭐냐 이제 수요일에 납 비행기로 중국을 가기 때문에 수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을 가야 돼요. 인천공항 1터미널을 가는데, 이제 그 수요일 아침에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냐. 그때 이제 그 가는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요즘은 좀 일찍 쉬고 있고요.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일찍 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따가 류현진 선발 경기를 중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밤 방송은 제가 좀 일찍 진행할 거예요. 저녁에 KBO 리그 야구 경기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야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토크 좀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취침을 들어갈 거예요. 좀 일찍 잘 거예요. 저 오늘 좀 일찍 자고, 좀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갔다 오는 걸로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여기서 컨텐츠를 마치고, 제가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